델로글루를 조금 묻히셔서요. 하늘에 델로글루로 이렇게 구름이 들어갈 만한 부분을 좀 비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하늘을 내시고 밑에 물은 프러시안 블루로, 프러시안 블루에 벤다이크를 조금 타셔도 괜찮아요. 조금 어두우신 게 좋으니까요. 블랙을 조금 타셔도 되고, 프러시안 블루에 블랙을 조금 타셔서 아래쪽에 오늘은 그냥 반 정도 바다를 그릴 거예요. 아래쪽으로 바다를 쭉 넣으실 거고요. 이쪽으로는 해변을 조금 넣으실 거고요. 네, 그러시고 깨끗한 붓으로 펜붓에다가 흰색을 좀 붙이셔서요. 구름을 그릴 거예요. 하얗게 파란색이 좀 덜 발린 부분에다가 이 부분에 구름을 넣으시면 흰색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어요. 네. 아래쪽으로도 충분하게 넣으시고 이 부분에도 구름을 하나 넣어볼까요? 해변 아랫부분에도요, 이 해변 아랫부분에 구름이 많으면 좀 더 이뻐요. 예, 좋아요. 밑에 쪽까지 조금 더 채우시고, 예, 구름을 넣으시면 깨끗한 붓으로 다시 아래쪽은 살살 동그라미를 살살 그려주시고요. 위로 살짝 살짝 스치듯이 살살 쓸어주시는 게 좋아요. 살살, 그렇죠? 펜붓에 달대기만 듯하게 살살. 네, 좋아요. 네, 그다음에 아래 이번엔 파도 부분을 넣을 거예요. 이쪽에 파도 부분은 화이트 하고요. 티타늄 화이트를 좀 섞으셔서 나이프로 살짝씩 뜨세요. 뜨셔서 네, 나이프로 살짝씩 뜨셔서 위쪽에 살짝 살짝 라인을 살짝 살짝 옆으로 불을 살짝 살짝 꺼주시면 돼요. 살짝살짝 꺼주시는데요. 이쪽으로 갈수록 좀 넓어지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넣으시는 게 더 이뻐요. 물이 저기서 이렇게 오는 거니까요. 살짝 사선으로 안 나오시면 나이프를 이렇게 눕히면 나와요. 살짝 약간 좀 많이도 묻고 적게도 묻고 골고루 묻으시는 게 이쁘겠죠? 그리고 앞으로 올수록 점점점 파도를 좀 없어지시게 이렇게 넣으시고요. 아까 넣었던 깨끗한 붓으로 옆으로 힘 빼시고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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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살 없어지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위에다가 군데군데 살짝살짝 몇 개만 환하게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그리시고요. 파도를 하나 그려볼까요? 파도를 펜붓에다가 살짝 묻히셔서요. 이 부분에 파도를 살짝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살짝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가게 살짝 선을 살짝 그리시고요. 스케치만 하셔요. 살짝 스케치 살짝 하시고 리퀴드 화이트랑 티타늄 화이트 조금 섞으셔서 이 부분에서 거품을 살짝 아래로 그리고요 펜붓의 끝을 이용해서 파도의 거품을 콕콕콕 찍으시면서 점점점 없어지시게 하시고요. 거품이 있을 때는 좌우로 살짝 네 아랫부분에 거품을 조금만 더 넣어볼까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라인업에다가 파란색 프로시안 블루를 조금 묻히셔서요 이 아랫부분에 살짝 어둠을 네, 점점점 없어지시게요. 여기다가도 얇게 네, 이렇게 넣으시고 요 사이 부분에다가요 노란색을 살짝 넣으시면 눈이 들어가는 부분에 노란색을 살짝 네, 살짝 넣으시고요. 물을 좀 깨끗이 하셔서 좀 더 깨끗한 노랑을 제 안쪽에다가요. 흰색도 살짝 좀 밝게 하기 위해서요 네, 노랑을 살짝 넣으시고 옆으로 갈수록 점점점점 없어지시게 네,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흰색을 살짝 묻히셔서요 중간중간에 파도 라인을 조금씩 넣어줄게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살짝 라인을 그리시고요. 파란색도 살짝 묻히셔서 파란색 라인도 여기저기다가 살짝 불규칙하게 여기저기다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흰색으로도 다시 흰색과 파란색을 여기저기다가 자연스럽게 넣어주시면 돼요.
좋게 내시고요. 여기 머리 부분에다가 조그만 거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올리시면 진한 색으로 아래쪽에 파도의 경계선 라인을 살짝 넣어주시고 옐로우 오크예요. 옐로우 오크를 살짝만 붓끝에 살짝 묻히셔서 그래서 안쪽으로요 파랑이랑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게 네,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살살 살살 풀어주시고 네. 닦으시에 놔도 조금 짙은 갈색이에요. 닦으시에 놔도 밴드에크도 네. 살짝 넣으셔서 부드럽게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요. 요 아래쪽에 물 파도가 점점 없어질 수 있게요. 나이프의 작은 쪽으로 리퀴드화이트 흰색 섞은 걸로요. 요 살짝 네, 리퀴드화이트를 살짝 끌고 가시면서 묻히시면 돼요. 펜붓으로 위에 부분만 살살 아래쪽에 물감 많은 데는 건들지 마시고요. 위쪽만 살짝 네, 다시 라이너 붓으로 흰색을 묻히셔서요. 리퀴드 화이트로 아랫부분에만 다는 말고요. 살짝 몇 개만 조금씩 네, 좋아요. 다음에 돌멩이를 좀 그려볼까요? 다크시에나를 살짝 묻히셔서 이럴 때는 신나를 조금 타시는 게 좋아요. 밴드에크와 다크시나를 타셔서
조그맣게 위로 볼록한 반원을 살짝살짝 하나씩 그리세요. 네, 조그맣게 점점 찍으시면 돼요. 조그맣게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흰색을 조금만 묻히셔서요. 돌 그린 거 위에다가 옐로우 오크도 조금 쓰셔도 돼요. 살짝 흐린 갈색으로 돌 위에다가 한쪽 방향에만 살짝살짝 네, 펴내시고요. 이제 아랫부분에는 파란색, 흰색을 좀 주셔서 아랫부분을 좌우로 밑에만 살살살 잘라주시면 돼요. 머리에 언덕을 좀 만들어 볼까요? 슬그리네. 예. 어두운 녹색이에요. 어두운 녹색을 묻히셔서 많이 묻히셔도 돼요. 많이 묻히셔서 저기 머리 쪽에다가 언덕을 이쪽에다가 풀도 좀 찍어주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찍으셔야 풀이 위로 삐죽삐죽 올라간 것처럼 나와요. 응? 위로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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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어 올리셔서 네, 여기서 풀 좀 내시고요. 네, 좋아요. 그다음에 하이라이트를 노란색을 살짝 묻히셔서요. 노란색에 어두운 녹색도 조금 타시고 그래야지 연두색으로 바뀌니까요. 녹색 슬그린을 살짝 타셔서 네, 옐로우 오크도 조금 타셔도 돼요. 연두색으로 하이라이트를 위에다가 살짝 다시 묻혀서 위에 환하게 아래쪽으로 점점점 흐려지게 위에 쪽에 환하게 점점점 흐려지게 이렇게 내신 다음에는 위로 조금씩 살짝살짝 풀이 자란 것처럼 위로 조금씩 조금씩 살짝살짝 올려주세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블라인을 넣어줄까요? 흰색을 리퀴드 화이트를 살짝 묻히셔서 살짝 군데군데 찍어주시면 돼요. 다 찍지 마시고 네, 듬성듬성 몇 군데만. 자, 그 다음에 야자수나무를 그려줄 거예요. 다크시에나랑 벤다이크랑 좀 섞으신 어두운 갈색으로요. 여기에 야자수나무를
많아. 조금 키가 작은 걸로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두께를 만들게요. 네, 좀 더 어둡게. 네, 이렇게 두 개를 만들 거고요. 하이라이트는 옐로우를 살짝 묻히셔서요. 아래쪽에 살짝 옆으로 조금씩만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살짝. 네. 좋아요. 이쪽이 조금 망가졌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나뭇잎을. 나뭇잎은, 색그린으로요. 녹색을, 색그린을 많이 묻히셔서, 잎을 어디다 그리실 건지, 얘는, 여기, 이렇게 그리실 곳에다가요, 조금 밑으로 덧져볼까요? 녹색에, 벤다이크도 조금, 그래야 오전 녹색이 되니까요. 색그린에 벤다이크 조금 넣으셔서 좀 어두운 녹색으로 많이 묻히세요. 그래서 어디에 잎을 그리실 건지 쿡, 난 여기 이렇게 쿡쿡쿡 찍으세요. 여기도, 여기다가도, 여기도, 이렇게 찍으시고요. 붓으로 살짝 이파리를 빼주시는 게 좋아요. 살짝 끝에만 조금씩. 반대쪽에도 작은 나무도 하이라이트로 노란색을 살짝 묻히셔서요. 많이는 말고요. 끝에만 살짝 조금씩만 살짝 넣진 않으셔도 돼요. 몇 개만. 네, 살짝씩.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되세요. 자, 야자수에는 열매도 있어야 되겠죠? 동그란 원을, 야자수 열매를 한 두 개, 세 개 이렇게 그려 넣으시고요. 옐로우크로 네, 됐습니다. 시원한 여름바다에 갈매기도 한두 마리 그려볼까요? 자, 벤다이크로
시원한 여름바다예요. 요즘 많이 춥죠? 따뜻한 여름바다 생각하시면서 즐거운 명절이 이틀 남았습니다. 자, 새해에는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자, 새해에 더 멋진 그림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